돼지 콩팥죽 저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방풍, 총백을 함께 넣어 반쯤 끓인 다음 돼지 콩팥을 넣고 끓인 죽을 돼지 콩팥죽 저신죽이라고 합니다. 문헌 자료 1, 2에는 식료 찬요고요. 3, 4는 임원십륙지 보양지에 나와 있습니다. 식료 찬요 전승이 1460년 돼지 콩팥죽 저신. 3, 임원십륙지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저신죽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헌 자료 1, 식료 찬요 원문. 치각기 신어유강 무력 저신일척 거지막 미이합 총백절이합 시집중작죽 척초강 임성식지공심 번역문.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증상과 신어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돼지 콩팥 한 개를 비계와 막, 거풀을 제거하고 쌀과 잘게 자른 파의 밑둥 두옥을 넣은 후 시즙, 된장국물에 넣고 끓여 죽을 만들고 산초, 생강 등을 넣어 마음 내키는 대로 빈속에 먹는다. 조리법 1. 돼지 콩팥 한 개를 비계와 막을 제거한다. 2. 돼지 콩팥과 쌀, 잘게 자른 파, 흰 부분 두옥을 된장국물에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3. 산초와 생강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식료 찬요 원문. 치산 후 허리 천핍 사한 사열 병여 학상 명용로 저신일구 거지사파 연무이양신대 향시면과 백갱미 총백 각일승 우삼이 이수삼도 좌치오승 거제 임성복지 불차경작 번역문. 산후에 몸이 허하고 여의며 숨이 차고 갑자기 오한이 있다가 발열이 있으며 학질과 같은 병은 용노라고 하는데 이들을 치료한다. 돼지 콩팥 한 개를 비계를 제거하고 사등불한다. 만약 돼지 콩팥이 없으면 양의 콩팥으로 대신한다. 천으로 쓰던 메주, 흰 맵쌀, 파의 밑동각 한 대를 준비한 다음 이네 가지를 물세 마를에 넣고 삶아 다섯 대로를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복용한다. 차도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돼지 콩팥 한 개를 비계를 제거하고 사등불한다. 양의 콩팥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2. 천으로 쓰던 메조, 맵쌀, 파의 흰 부분 각한 대와 돼지 콩팥을 물세 마리 넣고 삶아 다섯 대로 만들어 찌꺼기를 제거한다. 조리 기기는 천입니다. 문헌 자료 3. 임원십륙지 보양지 원문. 우 지신장 기비 이롱 총백이경 절 거수 해백허경 거수 인참일분 거로두 방풍일분 거로 갱미이합 작수하귀 중자 호중림숙 발개중심 하신 저신일량 거막스테 절자 막교동 만화경 자량구 입오니 공복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신장의 기가 쇠하고 기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총백 두 줄기를 썰어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산달래에는 줄기와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인삼 한 푼은 뇌두를 제거하고 방풍 한 푼은 뿌리를 제거하고 맵쌀 두옥을 위 재료와 같이 물에 넣고 솥에서 삶는다. 죽이 익을 무렵에 가운데를 헤쳐서 돼지 콩팥 한 양을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 것을 넣는데
휘젓지 말고 뭉그란 불에서 다시 한참 끓인다. 오미를 넣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총백 두 줄기를 썰어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2. 산달래는 줄기와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3. 인삼 한 푼은 뇌두를 제거한다. 4. 방풍 한 푼은 뿌리를 제거한다. 5. 맵쌀 두 옥을 1에서 4 재료와 같이 물에 넣고 솥에서 삶는다. 6. 죽이 익을 무렵에 가운데를 헤쳐서 돼지 콩팥 한 양을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 것을 넣는다. 7. 휘젓지 말고 뭉근한 불에서 다시 한참 끓인다. 8. 오미를 넣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신록지 보양지 원문 5. 치각기번비 완약불수 행리불능 저신이척 거막 세절 갱미사합 보 총백판악 허자작죽 하오미초강 공심식지 일일복 최험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갚기로 번거롭고 저리고 사지가 완약하여 불수가 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돼지콩팥 두 개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썰고 맵쌀 4옥을 잃어 총백 반죽과 같이 섞어 끓여 죽을 쓴다. 오미, 후추, 생강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 번 복용하면 제일 효험이 좋다. 조리법 1. 돼지콩팥 두 개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다. 2. 맵쌀 4옥을 잃어 총백 반죽과 같이 섞어 끓여 죽을 쓴다. 3. 오미, 후추, 생강을 넣는다. 입니다.